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요새 무럭무럭 양성되고 계신지 네. 안부를 좀 묻고 싶네요. 네. 저희가 사실 레코딩 타임즈를 지난 지가 꽤 됐는데 네네. 레코딩 타임즈가 뭐 저희가 뭐 그냥 악기만 소개해드리는 거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하면서 뭐 레코딩하는 꿀팁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연주하고 이런 서브 컨텐츠를 계속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제목만 보면은 너무 이제 딱딱하게 그냥 모델명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가 사실 그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제목에다가 재미있을 만한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렉탐이 너무 아카데믹하고 좀 딱딱한 것 같은 사실 막상 클릭해서 들어보면 이상한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희 뭐 뻘짓하고 있는 네, 그 피구왕통키 막 원테이크 레코딩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좀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당장 살 악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방구석에서 작업하는 스킬 같은 거를 좀 늘리는데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레코딩 타임즈 그냥 살 악기가 아니더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DAW 같은 거 다루는 거나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고 재밌게 봐주실 수 있게 좋은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코딩 타임즈는 방구석 뮤지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항상 12시간 넘는 시간까지 네. 항상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컨텐츠의 특성상 매번 변수가 생겨서 맞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렇게 홈레코딩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홈레코딩의 경력이 늘어간다는 것도 결국 그렇게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경험과 레퍼런스를 갖고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옛날에 진짜 초보 때 생각해보면은 별일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면서 프로젝트 통째로 안 날려보고 뭐 그랬던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어. 했는데 막 사라져 있고 막 오디오 막 소스들끼리 막 섞여가지고 막 이 프로젝트 열렸는데 막 다른 거 막 나와서 맞아요. 열리고 이게 이제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옆에서 이제 얘도 얘기해주는 사람 구경할 어떤 거리가 있으면은 그런 실수를 하고 내가 그 실수를 줄여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윤종 씨는 제일 처음 시작한 DAW가 뭐였어요? 그 케이크워크였죠? 케이크워크? 케이크워크를 아. 소나까지 쓰셨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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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뭐 좀 뭐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 케이크워크를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오디오 소스만 받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랬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네. 뭐 그거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그 미디 저기 잘하는 형님 누님들이 깔아주면은 뭐 이거 찍을지도 몰라갖고 제 방에다가 전자드럼 두고 제가 직접 치고 받아놓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렇죠. 다들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만의 그냥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얻게 된 노하우 그렇죠, 갖고 그렇죠.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최대한 빨리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원래 그 소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쓰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큐베이스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인터페이스가 그 DAW가 DAW가 시퀀서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폼에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큐베이스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맥 같은 것도 하라 그러면 또 이제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쵸. 아예 포기하고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약간 이래.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시퀀서 고를 때 무슨 뭐 요새 스튜디오 원 막 이런 새로운 것들도 나오면서 뭐 큐베이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큐베이스 뭐 로지 그리고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프로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누엔도에 뭐 스튜디오 원에 뭐 다양한 우리 네, 그런 시퀀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손에 잘 맞는 거 그거 잘 사용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최고의 시퀀서라는 생각 들어요. 네. 빠른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자기가 이거 있는 거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너무 그렇게 그냥 정체되어 있지 말고 새 버전 나오면 뭐가 바뀌었는지 새 기능도 습득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가면 뭘 쓰든
여러분들 잘 쓰면 그게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방구석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네네네. 오늘은 되게 좀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러게요. 나왔어요. 이런 인터페이스 처음 봤는데, 인터페이스 이제 약간 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무슨 사운드를 좀 따고 싶거나 이러면은 네네. 이제 레코더 기능이 있는 좀 그런 걸 생각을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랑 뭐 이런 게 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보게 돼서 네. 되게 반가우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쵸, 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뭐 노트북 기본 포맷에다 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현장음 수음 같은 거 하실 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기본 인터페이스 기능에도 꽤 충실한 그런 네, 제품입니다. 줌의 U44 핸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정통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유사 인터페이스. 네. 네, 그래서 U44 네. 내부 대면 가지고 네. 있습니다. 288,000원. 네, 유사 인터페이스 U44예요. 네. 네, 지금 여기 미인사 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28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쭉쭉 한번 살펴볼게요. 네, 스테인버그 소프트웨어 지원 페이지를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놨네요. 보시면 외관 이렇게 쭉쭉 보실 수가 있고 포인 포아웃에 U44가 있는데 요 같은 시리즈에서 보면 U22, U24, U44 이렇게 해갖고 뭐 인아웃의 개수 차이도 있고 이거는 이제 TS 들어가는 게 TRS 들어가죠. 그래서 네, 모노, 네, 스테레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멀티트랙 레코딩 제공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이 막 총 여기 이 인풋 이 두 개 다 쓰고 여기까지 하고 한꺼번에 인풋 설정해놓고 쫙 돌리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192까지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그런 프로세서가 장착이 된 네. 인터페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192까지 지원되는 기본 형태 인터페이스가 아닌 유사 인터페이스라는 말씀을 네.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막 달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이크입니다. 이게 이거의 그거죠. 네. 이제 여기에 특화된 전용 마이크들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마이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좀 특이한 네. 이렇게 단자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트레이드 네. 마크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처럼 뭐 쉽게 바꿀 수 있는 6가지 마이크 캡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Y 스테레오 마이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S 스테레오 마이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또 쇼크 마운트 탑재 XY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샷건 마이크. 지금 저희가 꽂혀 있는 게 샷건 네. 마이크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좀 네. 약간, 뭐랄까. 좀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좀 흉물스러워요. 네. 진짜 약간 좀 받아들고, 아, 그 좀 내리면 안 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기분이 싹 좋지는 네,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좀 흉물스러운 마이크인데 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듀얼 마이크 있고 네 다양한 스테레오 샷건이 있고요. 지금 저희는 스테레오 샷건이 아니고 일반 샷건인 것 같은데 그죠? 샷건 그러네요. 이건 SSH가 스테레오 샷건이고 SGH가 네. 이거 그냥 싱글 샷건인데 네. 하여튼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갖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외관을 대충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외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U44입니다. 우주선처럼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도 잘 세워지고요. 이게 무슨 외관 살펴보는 거야? 김은총 제정신 또. 아, 근데 형 봐요. 어. 뒤에 엔진. 그렇습니다. 자, 본 김에 뒤쪽 볼게요. 네. 미디 인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USB 단자 있고요. DC 5V 있고 옆쪽으로 돌아와서 파워가 뭐 그죠? USB 오프 그리고 배터리 구동할 수 있게 맞아요.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모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 스탠드 얼론이 있고 그 여기 이제 컨버터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44냐 48이냐 이런 것들 SPDIF 정할 수 있는 상세 세부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SPDIF 셀렉터 이쪽 옵티컬 콕시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거 많아요. 네, 옵티컬 단자 그리고 네. 이쪽에 콕시얼 네, 네 인아웃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까 그거죠. 네. 이제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굉장히 독특한 네, 10핀짜리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네, 단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네, 흉물스러운 그 이제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방식이죠. 네, 닫을 때는 네. 꽂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네, 꽂아주시면 네, 돼요. 옆면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네, 배터리. 베이가 있어서 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다 봤습니다. 여기 안 해줬잖아요. 여기 안 했구나. 하나도 안 했네. 네.
네. 쓸데없는데 뭐가 안면을 하나도 안 했네. 네, 이쪽에 하이지, 이게 이제 여기다가 기타 다이렉트로 꽂을 때, 네, 하이 임피던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1, 2 통합이에요. 통합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 컨덴서 꽂으실 수 네. 있는 팬텀 파워가 있고요. 각각의 게인, 네. 그리고 멀티인, 네. 라인 아웃 1, 2가 LR로 들어가 있고요. 메인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폰 밸런스 잡으실 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아웃과 헤드폰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뭐 뮤트 버튼, 그리고 녹음하실 네. 때 플레이백 쪽으로 이렇게 많이 놓으시면은 플레이백이 크게 들리고 녹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녹음 이렇게 해놓고 엄청 크게 녹음을 해놓고 플레이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네. 좋네요. 가시죠. 네, 외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기능들은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뭐 노브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달린 건 많아요. 네, 일단, 그리고 그 네.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좀 다양하게 애초에 여기서 버스 파워라서 되게 편하잖아요. 아답터 없이 기본 구동을 시킬 수 있지만 애초에 아답터를 꽂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 네, 그냥 저거만 딱 해가지고 배터리만 끼워가지고 그냥 촥촥촥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확실히 그 바깥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소리를 숨을 따기 위한 그게 굉장히 잘 보이는 그렇습니다.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식에서 좀 더 뭐 스펙을 더 볼 게 있을까 싶었고 일단 넘어왔는데요. 딱히 여기서도 뭐 대단할 건 없네요. 일단 네. 여기 보면은 콤보잭 두 개 들어가는 거, XLR 그다음에 TRS 두 개가 그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이거 멀티 인풋이죠. 그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팬텀 파워 지원 네. 당연히 되고요. 네, 근데 뭐 다양하게 인아웃 되게 많이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하는 건 다 해주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샘플레이드 같은 경우에 지원을 좀 보통 하는 것처럼 192까지 안 하고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 96까지밖에 지원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310g입니다. 310g. 네. 자,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첫 시간은 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을 똑바로 하느냐. 일단 저희가 인풋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거 연결해놨는데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요거 빼고 요걸로 그냥 들어가는 음만 수음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저쪽에다가 풀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저쪽에 이걸로 수음된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 지금 인풋에 들어가고 확인을 해보면 인풋이 3으로 설정이 되어 네. 있잖아요. 인풋을 이렇게 해보면 1, 2, 3, 4가 있는데 1, 2, 3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시려면 3으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풋을 얘를 줄이고 그 우리 컨덴서 있죠? 네. 우리 컨덴서를 연결을 해볼게요. 네.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좋아요. 아주 잘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1번이 잘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2번에다가 또 그냥 바로 연결해서 꽂아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다 구동해 볼까요? 여기 난리 났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은총 씨가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모노를 세 트랙 해서 이게 멀티 트래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버스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1, 2, 3이 다 됐네요. 스테레오 인 레프트, 스테레오 라이트, 그 다음에 모노 인까지 해서 저희가 1, 2, 3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멀티트랙 레코딩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고 바로 레코딩 시작하면 됩니다. 네. 자, 기타 한번 쳐볼까요? 오, 그렇죠. 기타가 지금 1번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이지가. 그리고 은총씨가 얘기한 게 1로 들어가고 있고 라라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3번으로 들어가고 엉망진창이네요. 네, 하지만 멀티트랙 레코딩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뭐 소스를 써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은총씨가 빡 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코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디도 당연히 이상 없이 연동이 되었겠지만 미디 트랙 아무거나 하나 불러서 확인이 되었음을 딱 보려고 하니까 역시 우리는 오늘도 페달을 연결해 놓지 않았네요. 역시죠. 뭘 하면 뭘 안 하죠? 네, 얄짤없습니다. 자, 그랜저를 한번 불러서. 정말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렇게 미디도 잘 연결이 네.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활용편으로 이 멀티 레코딩을 갖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오. 야, 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